계속해서 신명기 33장 개혁개정과 NIV로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부터입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He chose the best land for himself. The leader's portion was kept for him. When the heads of the people assembled, he carried out the Lord's righteous will and his judgment concerning Israel. 단어 잠깐 보면은 portion, 더큰 것의 부분, 음식의 1인분, 몫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carry out 하면은 수행하다. He carried out the Lord's righteous will. The Lord's righteous will. 여호와의 그 의로우신 뜻을 수행한다고 하였습니다. And his judgment concerning Israel. 이스라엘에 관한 그의 판단을 그가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Righteous will.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진실하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납달리에게 축복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참 풍성하게 축복을 잠깐만 이게 지금 납달리에게 하는 것인지를 갓에 대하여 갓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갓에 그리고 he chose the best land for himself. 가장 좋은 땅을 그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The leader's portion was kept for him also. 그리고 리더자로서의 그런 분깃을 그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When the heads of the people assembled,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그 헤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그 지파의 중요한 사람들이, 그 수령들, 여기서는 백성들의 수령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그런 지도자로서의 포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righteous will, 정말 의로우신 뜻을 행하게 되며 그리고 판단을 그의 판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concerning Israel 백성에게 그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또한 그를 따른다면은 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요. 22절 말씀입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About Dan, he said, Dan is a lion's cub, springing out of Bashan. Springing, 도약, 자동차 등의 스프링, 장치. 또한 봄이란 뜻이고 스프링은 봄이죠. 용수철, 스프링, 탄력, 탄성 그런 스프링의 뜻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About Naphtali, he said, Naphtali is abounding with the favor of the Lord he rode and is full of his blessing. He will inherit southward to the lake. 여기에 해석은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southward to the lake, 호숫가 쪽에 있는 남쪽인 southward는 남쪽으로 남쪽을 향한 남쪽, 남부를 뜻합니다. 서쪽과 남쪽이 아니고 남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호숫가가 있는 호숫가 쪽에 남쪽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납달리죠. abounding. 아주 abounding 하면은 풍부한, 많은. abound 하면은 아주 많다, 풍부하다. With the favor of the road. 하나님의 그런 귀한 그
축복과 그런 사랑이 아주 풍부한 그런 납달리 족속입니다. 납달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큰 그런 사랑이 아주 그 페버가 깊은 그런 족속이고 full of his blessing 그런 축복이 가득한 그런 민족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24절 말씀,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About Asher, he said, Most blessed of sons is Asher. Let him be favored by his brothers, and let him bathe his feet in oil. 아셀에 대하여는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런 사랑을 받는 그런 형제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런 형제가 된다고 아셀에게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복을 받는다고 그랬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면은 Let him bathe his feet in oil. 오일이면 여기 보통은 다 올리브 오일을 말합니다. 발을 올리브 기름에 이렇게 잠길 정도로 베스를 올리브 기름으로 베스를 하면은 아마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까우니까 귀한 거라서 조금 찍어 바르고 그러는 정도인데, 발을 담글 정도이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그 아셀 지파를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그 귀한 그 비싼 기름을 발에 잠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The bolts of your gate will be iron and bronze, and your strength will equal your days. Bolt 하면은 빗장, 볼트, 번쩍하는 번개를 또 볼트도 있습니다. The bolt of your gate 문에 그 볼트 잠그는 것은 철과 브론즈, 놋이 될 거라고 아주 아주 튼튼한 수비를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 Your strength will equal your days. 그래서 그 문을 열려면은 힘도 써야 되는데, 그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데에 그 힘이 장사라서 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equal your days, 항상 변함없이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스트렝스, 힘이 있는 것을 의미하네요. 좀더 깊은 뜻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세븐이면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을 반복을 해서 읽으면 더 많이